Go, Mr. Park. 안녕하세요. 고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매년 가을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찾는 단풍 명소들 중에서 작년에 이어 2탄으로 제가 직접 가보고 감동한 단풍 명소 6군데를 소개해드립니다. 주차정보나 그 외 방문 시 유용한 꿀팁도 알려드리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내장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장성 백양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양사를 넘버원 단풍 명소로 꼽는 이유는 바로 쌍계루 반영 사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빨간 애기 단풍이 둥둥 떠 있는 연못에 비친 쌍계루와 백합봉의 모습은 정말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누르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멋진 반영 사진을 담으시려면 맑은 날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오후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면 백양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약삼까지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름길이 좀 경사도가 있어서 힘드실 수도 있지만 약삼 벤치에서 내려다보는 백양사의 풍경이 그 피로를 한 방에 씻어줄 만큼 아주 멋지답니다. 여기까지 이 경치를 보려고 왔으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용인 호암미술관입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호를 따서 1982년에 개관한 호암미술관은 주변 에버랜드와 함께 봄이면 미술관 맞은편 산 전체를 가득 채운 벚꽃잎과 가을이면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유명해져 해마다 봄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술관 주변에 조성된 전통 정원 희원은 정말 걷는 내내 최고의 산책 코스라고 느낄 만큼 아름다운 한국 전통의 정원 양식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와, 이 길 예쁘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해마다 단풍 시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단풍 명소 정읍 내장사입니다.
특히 일주문 앞쪽에 위치한 우화정과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진 108주의 단풍터널은 내장사의 대표 명소입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내장사 입구까지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걸어도 50분이면 일주문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걸어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올라가는 길에 우화정에서 멋진 사진도 남기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장사는 저를 둘러싼 주변 일대가 전부 단풍나무라서 천천히 여유롭게 둘러보시면 왜 이곳이 국내 단풍 1번지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예쁘다 색깔. 와 여기 색깔 봐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괴산의 문강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2km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날리는 10월 중순 이후 방문하시면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세 곳이나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은행나무 축제가 열리는 시즌에는 먹거리 장터도 열리니 검색해보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저수지 물안개 피는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도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하니 여러분도 올가을엔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비는 승용차 기준 2,000원입니다. 1982년에 개관한 독립기념관에는 주변에 아름다운 단풍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단풍나무 숲길은 전체 4km에 이르는 약 1시간 코스의 산책로로 독립기념관 뒤편을 반원을 그리듯이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청담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령 20년이 넘은 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독립기념관도 관람하시고 단풍 구경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옹길산 수종사입니다. 수종사는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 옹길산에 위치한 사찰로 양평 두물머리를 조망할 수 있어서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많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팔당두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수종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건립된 사찰로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곳에 올라서면 양평 두물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이 일품입니다. 수종사 대웅 보전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령이 500년이나 된 멋들어진 은행나무랑 마주하게 되는데 단풍이 물드는 10월 중순 이후 방문하시면 빨간 단풍과 함께 노란 은행나무까지 멋진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양평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며 향긋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단풍명소 수종사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늘 추천드린 6곳의 단풍명소 한두 곳이라도 다녀오셔서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